저는 KBS에서 그게 아니에요. 사나이가 20여 년을 살아온 사람입니다. 여러분 노래 아니 사나이 키스에 나오는 누구보다도 땅에서부터 옷을 입는데요. KBS의 수신료가 무슨 말이야? 제대로 올라서 사나이 사나이 서른도 씨는 옷을 정말 KBS가 상에서부터 유용 방송으로서 국가지 자리를 잡았으면 단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뭐 여기 젊으신 분들 잘 아시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그런 방송에서 일해보고 제 후배들에게도 그런 일터가 제공이 됐으면 하는 생각 정말 간절합니다. 지금 한나라당에서 올려고 작동을 하는 바로 그것이 자금의 이 자태가 바로 공영방송을 죽이는 길입니다. 공영방송은 국가와 자본으로부터 독립되어야 하는 것이고 시민과 국민과 함께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수신료를 올리게 되면 그것은 곧 공영방송을 시민들로부터 더더욱 거리를 멀게 하는 것이고 그랬을 때 그 후과는 마치 우리가 80년대에 봤듯이 타임워프라는 이 악법을 가지고 공영방송의 기초를 근본에서부터 허무는 일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그러한 것을 경험했습니다. 지금 KBS는 30년 동안 수신료를 못 내놨다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그렇습니까? 왜 그랬습니까? 왜 못 내놨습니까? 바로 전두환 여권 하에서 군사 독재에서 정권을 추종한 대가로 그 재가 때문에 그 악법 때문에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이게 지금 오히려 김인규 사장과 한나라당은 80년대 초반에 KBS가 범했던 우를 그대로 반복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80년대 초반에 전두환이도 쿠데타로 집권하면서 바로 KBS 수신료를 2,500원으로 대폭 상향을 시켜버렸습니다. 그리고 공영방송은 죽었습니다. 지금 하는 작태가 바로 이겁니다. 더더군다나 이렇게 정권이 KBS를 관영화시키려고 하고 나머지 언론들을 사업화시키려고 하는 이런데 이런 악랄한 언론구도, 방송구도, 재판구도의 맥락에서 진행되고 있는 작태도 중단되지 않으면 KBS는 영원히 한국 언론의 독보선이 될 것입니다. 또 내일 모레죠. 이것은 시민들이 나서서 막아야 될 것이 아니라 바로 양심이 있다면 KBS 종사자들 스스로가 나서서 막아야 될 것입니다. 이번 국회에서 한성교 간사를 비롯해서 한나라당 법사소위 위원으로 있는 강승규, 김성동, 조윤선, 한성교가 지금 보여주고 있는 모습은 광고주가 지금 미디어랩 싫다고 미디어랩 없애라고 하고 있습니까? 오히려 광고주 역시 조중동 방송의 등살에 못 이겨서 미디어랩 제도의 조중동 방송도 적용돼야 된다 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단 조중동 방송이 무서워서 드러내놓고 말만 못하고 있을 뿐이지 그들이 왜 나쁜 언론 다섯 곳을 선정해서 얼마 전에 공개를 했겠어요. 간접적으로 조중동 방송 역시 미디어랩에 포함돼야 된다, 적용돼야 된다, 그래야 시장 질서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 라는 목소리를 냈던 것입니다. 근데 한성교 간사를 비롯해서 한나라당 법사 소위위원 4명이 미디어랩은 안 된다, 미디어랩은 필요 없다 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 그런 적이 있느냐 라고 반문할지 모르겠지만 한성교 간사가 어제 그랬어요. 자기 안에서 KBS와 EBS 공영방송을 공영미디어랩에서 판매하도록 지정하는 걸 철회한다. 조중동 방송 미디어랩 적용 절대 안 된다. 6월 입법 안 되면 미디어랩법 나가리라는 거다. 7월, 8월, 9월 미디어랩법안 입법하는 거 없다.
한나라당 문광현 전체에 대한 광고제 후원 금지하라 하지 말라 라고 하는 운동을 벌려나갈 것입니다. 또 하나 한성교 의원 지역구가 용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언론노조에서 전재의원 문방위원장 지역구 광명에 다녀왔습니다. 한나라당 문방위원 지역구로 있는 모든 문방위원 지역구에서 그들이 서민들의 돈을 털어서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 그들이 조중동 방송에게 광고주와 뒷거래해서 이 나라 언론을 이 나라 민주주의를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거기에 한나라당 문방위원들이 어떻게 보안해동하고 동참하고 방조하고 있는지 유권자들에게 알려나갈 것입니다. 한나라당이 그럽니다. 미디어 법안 안 만들면 조중동 방송만 좋은 게 아니라 SBS, MBC도 좋다고 떠들고 다니고 있습니다. 한성교 간사가 그러고 다니고 있습니다. 무슨 소리인지 아십니까? MBC와 SBS 지상파 방송 사장들이 경영진들이 조중동 방송에 대한 특혜 안 된다 단 한 번도 이제까지 공개적으로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그걸 빌미로 한나라당은 미디어법안 안 만드는 게 MBC, SBS한테도 좋다 이렇게 떠들고 다니고 있습니다. MBC, SBS 사장들에 대한 시민단체들의 타격이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7월 8월 미디어랩법안 조중동 방송 적용하는 미디어랩법안 반드시 만들어낼 것입니다. 이명박 정권 들어서서 정권 유지를 위해 많은 씨앗을 뿌려놨습니다. YTN 사장, KBS 사장, MBC 사장 다 친정권 사람들 꽂아놓고 이제 KBS를 공영방송에서 관용방송을 하려고 수신제 이상이라는 떡값을 주려고 한나라당이 애를 쓰고 있습니다. 저는 이 한나라당의 이런 무자비한 안중에도 없는 국민의 안중에도 없는 이런 몰아붙이기 거에 대해서 국민들은 낙선운동과 함께 시청률 거부 운동을 할 것입니다. 미디어 랩법은 제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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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신료 낮추기!